자, 세븐파이브로 강수영님과 함께 다섯 명의 멋진 분들의 모습을 실감 밀착 해주십시오. 밀착. 우리 기자님들 생긴 나오게. 가운데 기자 좀 밀착하세요. 밀착, 밀착. 최대한 밀착. 가운데, 가운데부터 가시고. 가운데부터 가시고. 자, 가운데. 낮춰주세요. 조금만 낮춰주세요. 예. 조금 낮춰주시고. 자, 왼쪽 갑니다. 왼쪽. 네, 왼쪽 시선 봐주세요. 자, 왼쪽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른쪽 갑니다. 네. 오른쪽 갑니다. 감사합니다. 가운데 계신 분이 김신영 씨 먼저 말씀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고의 명곡 김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네. 오늘 그 편안한 마음으로 보실 때도 손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저희 대상에 네. 대상과 많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생각하시고. 일단 저는 우리 세대의 우리 박나래 씨를 좀 응원하고 싶어요. 네. 박나래 씨가 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오늘? 오늘은 관전 포인트요? 일단 저도 그 포인트를 찾으려고 왔습니다. 예, 예. 본인의 포인트가 굉장히 매력적이었을까? 예, 너 약간 숨어치죠? 예, 예. 우리 양효섭 씨. 네? 네. 네. 이럴 때 언제 들어가신다고? 맞습니다. 저녁에 들어가신 우리 그 광희 씨가 오늘 아까 인사 좀 주세요. 아, 네. 김신정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그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데요.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럽고. 다른 분들보다는 늦게 다녀오다 보니까 죄송스러운 마음이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꿈꾸는 라디오도 틀어주길래 안타깝게 하시다보는데 네, 이때까지 여러분들에게 또 9시부터 11시까지 여러분들의 다음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동 씨에게 말씀해주세요. 아침을 깨우는 남자입니다. 사실 그 시간에 일어나는 게 기적과 같은 게 잘하고 계시고요. 네. 예, 일어나는 게 기적입니다. 5시 반에 일어나는 게 기적입니다. 5시 반에 일어나는 게 기적입니다. 예. 뭐. 오늘 어떻습니까? 예? 많은 분들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친하실 텐데 어떻습니까? 저요? 누구? 예, 예. 누가 받을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시죠. 유재석 씨가 받지 않을까요? 아. 그러면 뭐. 아, 박나래 씨가 받는 걸로. 예, 박나래 씨가 받는 걸로. 누구 받을 거예요? 여기 계신 세웅 씨. 세웅 씨 소감 한번 들어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현미 최욱의 에헤라디오 진행자 최욱입니다. 네, 어릴 적부터 라디오 진행자를 꿈꿨는데 그 꿈을 넘어서서 이렇게 신인상을 받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호사다마라고 저희 에헤라디오가 지난 금요일에 악플 폭탄을 지금 맞고 있는 중입니다. 이지혁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괜히 시끄러운데 저희는 항상 따뜻한 웃음을 선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현미 씨,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네. 우리 같은 셀럽 멤버도 계시고 예예예 예, 예. 또 진행하시는 같은 남자 정식도 계시고 예예 예. 너무나 오늘 순간 남다를 것 같습니다. 예, 그냥 제가 MBC 연예대상에 지금 처음 온 거라서 사실 뭐 그것만으로도 지금 너무 신기하고 예, 열심히 지금 축제를 즐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만나봤습니다. 우리 라디오 팀의 멋진 또 단합의 모습 포즈를 한번 보시고 네, 보시고 사진으로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예. 안 맡을까요? 대상은 김웅진 씨가. 김웅진 씨가 한 번. 저도 그렇게 김웅진 씨를 응원합니다. 김웅진 씨, 감사합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최디아 지금도 안타보세요. 마지막. 라디오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가운데부터 가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강 가시고. 왼쪽 가시고요. 네. 네. 마지막 오른쪽 가셨다가 감사합니다. 라디오에 몇분 드리지 않고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왼쪽으로 대상하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참, 예.